진짜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다 왔어? 진짜 신기하다, 완전. 우와. 갑자기 밤 되는 건 실화인가?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큰 이벤트죠, 지금. 개기 일식을 보러 갑니다. 지금 오늘 제가 봤을 땐 몬트리올도 엄청 사람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적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여러분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구만. 그지? 오, 햇빛. 지금 광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여기 다 주변이 레스토랑하고 그런 상점들이잖아. 100% 오늘 장사가 엄청 잘 될 거야. 아직 다 와가지도 않은데 줄이 엄청 길죠? 와, 설마 이게 줄인가요? 줄 같아.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와우. 대박이다. 와,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모일 줄은 몰랐네. 진짜 엄청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와 있는 티몰튼스 커피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줄이에요. 이 정도일 줄 몰랐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개기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생에 한 번쯤 볼 수 있는 이 순간을 기억하려고 모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아마 이러고 있겠죠? 저희가 여기 지금 12시 46분에 도착을 했는데 1시에 여기서 그 안경을 디스트리뷰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겁니다. 와, 지금 1시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이벤트를 위해 헬기도 떴고요. 신났습니다. 제가 아주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 물론 다른 데는 있는데 이게 세 곳에서 이걸 나눠주거든요, 이 안경을.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한번 이걸 써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는 게 맞아? 해를 보면 보이지. 용접봉사. 용접봉 같다고? 오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캐나다 내에서도 보이는 곳이 한정적이라며. 맞아. 몬트리올을 하고 토론토의 이제 나이아가라 폴스나 이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딱 마침 몬트리올에 있으니까 너무 좋지. 진짜 운이 너무 좋았다. 몬트리올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났던 게 지난번에 1932년도에 개기일식 볼 수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몇 년 전이야? 90몇 년만인 건.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 레어한 그런 이벤트인 거지. 아, 기대된다. 지난 영상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어가지고 댓글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린이들한테 추천을 해줄 그런 어떤 주식에 관한 도서가 있는지. 오히려 남편이 이거는 좀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추천 도서라고 한다면은 일단 네가 주린이니까. 그 내가 봤으면 좋겠는 그런 도서를 한번 추천해주세요. 와이프가 볼만한 책은 하워드 막스가 쓴 책인데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야. 근데 그 책의 형식은 하워드 막스라는 엄청난 투자자가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아주 큰 이제 투자 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지. 네, 그 주주들한테
약간 서한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 감정과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연대별로 모아놓은 건데 그게 도움이 많이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또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투자가가 있는데 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이야. 네, 이 두 가지를 너한테 이제 추천해주는 이유는 주식은 기교나 기술이나 어떤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15년 이상을 해오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적인 상태가 채워져야만 그리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두 책을 너에게 추천해. 사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율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환율이 적을 때 많이 사놔가지고 높을 때 팔면은 그게 또 환차익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봤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환율의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또 이거를 두고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뭐 소득을 달러로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원화로 수익을 내는데 그거를 또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또 그걸로 미국 주식을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든단 말이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당연히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소득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다 원화로 이제 그 근로소득이든 아니 다른 소득에 그런 걸 받잖아? 원화로 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이 뭐 1350원이야 그러면 이제 비싸게 느껴지잖아 그 맞아. 달러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강달러일 때는 보통 이제 주식 가격이 보통의 경우에 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뭐 꼭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일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환율을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투자하기가 힘들어. 되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래 장기 투자를 하라고 권장해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야. 오래 들고 갈수록 유리해. 뭐 이제 너도 봤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만큼 높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근데 이제 또 주식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오르는 상태도 아니었어. 이제 특정 구간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그런 때 사두고 나서 만약에 지금 판다 그러면 이제 환이익도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의식하면은 손이 안 나가. 너무 의식을 하게 되면 이때 사는 게 좋겠다. 환율이 싸다는 이유로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은 주식이 상승하거나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어. 그런 기회를. 환율은 나중에 정산할 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입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정산을 할 때 그걸 다 계산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일찍 투자를 해놓을수록 생각보다 이익이 되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개기일식으로 인해서 그런 뉴스가 많더라고. 하루 만에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그 장소들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변에 있는 뭐 숙박 업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상점들이 다 어쨌든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이거야. 그렇겠지. 근데 그 규모가 진짜 하루만인 6billion dollars였거든. 그러니까 엄청 큰 매출액인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 하나의 이벤트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그리고 이제 업체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숙박 업체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있잖아. 그 호텔 브랜드들이 또 매출을 많이 엄청나게 벌게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반사이기도 해가지고 또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더블이 돼도 이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은 그쪽으로 투자를 해놨어도 괜찮겠다. 나는 이거를 신경 쓰고 투자한 건 아닌데 난 여행 수요를 보고 운이 좋게도 힐튼하고 에어비앤비를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어. 지금은 정리를 했지만 며칠 전에 싹 내가 포트폴리오 정리했잖아. 작년 초부터 해서 쭉 이 분할 매수를 해왔거든. 그리고 이익률이 상당히 괜찮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전체적인 세계적인 이제 흐름, 경제의 흐름 꼭 근데 비례하는 건 아니야.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해서 오르는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지만 어쨌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여태까지 투자해왔던 거를 봐도 너가 다 알만한 기업들이잖아.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뭐 옷이 됐든 뭐 음료거리가 됐든 자주 찾는 그런 거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지금 개기식을 통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도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자기 소신을 갖고 자기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어떤 종목을 쉐어를 누군가와 한다고 해도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 그 만약에 두 사람이 동시에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고 이 사람은 1000만 불이면은 무게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도 달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기준과 그런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지. 와,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다. 조금씩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 약간 사과 살짝 먹은 것처럼 이렇게 가려졌다? 재밌지? 진짜 변했지? 까놀입니다. 엄청 달아. 와, 보면은 여기 건물 위에도 사람들이 보러 나왔어요. 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와. 이 달이 태양을 뒤덮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요. 오, 기대됩니다. 다들 지금 그 기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카메라로는 잘 안 느껴진다. 눈으로는 느껴지는데? 완전 초승달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 이제 어두워진다. 이것도 진짜? 어두워졌잖아. 대박.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보세요, 사람들 다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무지개처럼 이렇게 뭔가 해무리가 이제 해물이야 이게? 우와, 완전 신기해. 너무 신기해. 지금 원래 한낮인데 오, 진짜 이거 아니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가 잡는 거랑 진짜 너무 달라. 거의 다 왔어? 와, 쟤 진짜 조금 나왔다, 완전. 우와, 집 반대다, 반대서 봐. 와, 여러분 지금 밤 됐어요. 밤 대박입니다. 밤. 와, 진짜 신기하다. 완전 갑자기 밤 되는 거 실화인가.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러지?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찍고 싶다. 완전 다시 나온다. 여러분, 이런 경험 정말 처음입니다. 진짜 다 같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딱 어두워질 때 함께 이 멋있는 광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고요. 지금 다시 또 밝아졌죠. 순식간에 밤이 됐다가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What's there to hold in the light of this moon? My mind keeps searching, but my heart decides. Thoughts can be cruel.